카메라가 저 진짜 너무 저 약간 신기해요 이게. 맨날 TV로 보다가 여기도 이렇게 생각. 저 골프도 보거든요. 50초. 긴장돼. 네,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NBA 스페셜 게스트 코멘터리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조윤일 위원 그리고 불꽃 카리스마 민호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윤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스페셜 게스트로 나온다고 해서 너무 긴장도 되고 설레어가지고 네. 잠을 진짜 거의 설치고 못 잤습니다. 진짜 이 스포티비 입성을 좀 꿈을 꿨는데 드디어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 식구가 돼서 뭐 각종 이제 콘텐츠의 이제 모습을 좀 드러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많은 구애를 했는데도 이제야 불러주셔가지고 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스포티비 큰일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거부할 수 없는 마법.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좀 약간 제가 꺾였어요. 제가 뭐가 꺾이셨죠? 눈빛에. 달다. 스윗해서. 아닙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눈빛 하면 또 이 선수거든요. 이렇게 되나요? 예. 예. 사진을 너무 잘 고르셨는데 실제로 이 선수의 별명이 크레이지 아이스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바비 포티스가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오늘 또 눈여겨 봐도 되는 그런 키 플레이어인데 눈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미르카. 민호 씨 얘기한 대로 패스가. 패스가 그렇게 썩 좋은 선수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그 점이 좀 미러키에 좀. 자, 지금처럼 이런 템포 푸시를 불끈이 막아줘야 돼요. 반대편 멀리. 이번에 패스. 약간 당했는데요, 턴오버는. 지금 쪽집게 미도 되겠는데요. 또 미들턴이 지금 벌써 또 턴오버가 두 개거든요. 네. 민호 해설위원의 저주에 걸렸습니다. 아니요, 저주한 건 아니고요. 저주네. 저 미들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는 선수인데 과부하가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갑자기 덫에 물렸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많이 아파하시네요. 아니요. 네, 따끔. 초반에 포티스의 활약이 엄청 압니다. 맞습니다. 빨리 포티스 깨끗합니다. 1쿼터 포티스 엄청 안 돼요. 네. 정말 눈이 예쁩니다. 네. 이런 날은 네. 자 크로스오버 하든 빠져 나오는 모습 여러분 여기 찾습니다. 또 길게 또 포티스 바비 파티스 좋습니다. 경구 실패. 또 포티스 바비 파티스 좋습니다. 경구 실패. 이게 뭔가요? 아 재밌네요. 네. 백아웃으로 빼줬고요. 포티스 오늘 컨디션 최상이네요. 자 들어 포티스 공기 바운드 훔쳐내서 득점 마무리 짓습니다. 포티스 날인데요. 그러니까요. 하든 속도 냅니다. 부딪혀보는데 성공합니다. 이번에 포티스예요. 뛰었어요 방금. 맞아요. 잘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강한 패스 안쪽으로 패스 포티스. 현재까지의 최고의 영웅은 바비 포티스네요. 눈이 너무 예뻐. 활약해줍니다. 예. 저도 눈이 그래도 좀 큰 편인데. 그러니까 너무 지금 커요. 이렇게 투샷이 잡히는데 제 눈이 작아 보이네요. 이런 적이 없는데. 그래요. 한번 눈싸움 지금부터 해볼까요? 그리고 카리스마 민호. My name is 민호. 그러니까 하든이 풀어줘야 그 스펙션이 사는데. 맞아요. 완전 그냥 그게 안 되니까. 네. 이제 여기서 브루클린 터져야 이제 마지막 재밌어지는데. 역전 해야 되는데. 네, 역전을. 자 야니스가 달립니다. 야니스 유로스텝 성공. 야니스 더블 팀 외곽 멀리 열렸어요.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좀 신기한데 또 이따 트레이 영과의 멘치업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메시아도 파리버스 레이업 득점합니다. 야니스 아레나 콘도. 브루클린 뭐 지하철 역이 그냥 부서지겠는데요. 네. 역으로 펜슬 안으로 패스. 체크!
상대 턴오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니클락스 타임! 슬드 타임! 노로 패스로 크로스코트 패스를 쳐놓습니다. 야니스의 관찬적인 패스입니다. 야니스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선수 대결. 클락스턴 일단 막아냈는데 휘슬입니다. 점볼이에요. 오늘 점볼 많이 나오네요. 이제 야니스가 밀고 들어갈 때마다 네, 좋아요 두 개가 눌리고 있어요. 이 표현은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표현은 좋네요. 하나 했네요. 좋아요 두 개. 감사합니다. 민호님이 까다롭거든요. 점볼이에요. 이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최종 스코어 121대 109로 미러키 벅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오늘 이제 동부 중계를 진행했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서부 경기도 또 하고 싶네요. 오늘 또 아쉽게 뭔가 경기가 끝난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습니다. 아 저희는 또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봐야 좀 정드는 스타일이라서. 아 그런가요? 네. 두 번은 없었죠 지금까지. 두 번은 매번 나오시는 분 한 분 계시고요. 박진영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중계 방송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로 게스트 그리고 조현율 위원 저는 김병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다. 다음은 날 경기로. 네. 그래. 좀 파이널 쪽으로 가. 그래서 신기한 게 맨날 캐스터님 그 목소리로 그 스포티비 보면은 뭐 몇 월 며칠 브루클린 네츠 대 미러키 스포티비 나우 이거 맨날 듣는데 저 네이버 플러스에서 지금 스포티비 나우를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서